우리나라는 신정과 구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주로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력 1월 1일을 쇠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 우리나라는 구정,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부르며 옛부터 큰 명절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3일을 쉽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설빔이라고 부르는 새 옷으로 단장하며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앉아 윷놀이 또는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합니다. 베트남. 우리나라는 구정을 3일을 쉬지만 베트남은 적어도 7일 이상을 쉽니다. 물론 그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도 설날에 가족끼리 모이곤 하는데 지역마다 그 풍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베트남 북부는 복숭아꽃으로, 남부는 매화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잎에 찹쌀과 여러 재료들을 싸서 찜을 쪄먹습니다. 베트남에도 세뱃돈이 있습니다. 리시라고 불리며 화려한 봉투에 돈을 넣어줍니다. 몽골. 몽골에서는 설날을 차강사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차강사르 바로 전날을 비퉁이라고 하여 가족들이 모여 마음껏 음식을 먹습니다. 몽골의 설 차강사르에는 뽀찌라는 만두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몽골 사람들도 설날에 세배를 하는데 이를 절거흐라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 비단천으로 만든 하닥을 들고 세배를 합니다. 특이하게 몽골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어른에게 세배한 후 선물을 줍니다. 물론 어른들도 이에 보답하는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설날은 화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중국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름도 이믈렉 또는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부릅니다. 음식도 중국과 비슷하니 나중에 나오는 중국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설날의 대표적인 행사인 등불축제가 열리며 차이나타운에서는 인형극이나 그림자 연극을 하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양력설, 음력설, 인도설, 이슬람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음력설은 춘절,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부릅니다. 말레이시아도 춘절에 세계의 여러 설날과 마찬가지로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세뱃돈을 빨간 봉투 홍바오에 담아서 주며 복을 상징하는 홍귤을 먹습니다. 또한 이샹이라고 부르는 생선회 샐러드, 찹쌀로 만든 떡인 니엔가오 등을 먹기도 합니다. 거리에는 홍등이 걸리고 불꽃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설은 이틀간이 공휴일이고 보름 동안 축제는 계속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세뱃돈을 받는데 어린이뿐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세뱃돈을 받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날생선인 유생을 먹습니다. 또한 마종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일종의 갬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콩. 홍콩에서도 설날을 춘절이라고 부르며 춘절이 되면 여러가지 화려한 공연과 불꽃축제를 엽니다. 특히 침사추위에서 열리는 퍼레이드는 세계 각국에서 공연단들이 참가하여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홍콩에서도 베트남과 비슷하게 춘절에 복숭아꽃과 금귤꽃으로 장식합니다. 또한 금색 글자가 적혀있는 붉은 봉투 라이시를 새해 인사로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닭고기, 새우, 전복, 생선 등이 어우러진 푼초이를 먹습니다. 중국. 중국의 설날은 춘절이라고 불리며 성대하게 치릅니다. 서양에서도 설날을 차이니즈 뉴이어라고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음식이 조금씩 다른데 남방 지역에서는 두부와 생선을, 북방 지역에서는 교자를 먹습니다. 중국에서도 세뱃돈을 주는데 주로 빨간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또한 용춤, 사자춤, 폭죽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